우리 지난 토요일 날 8월 6일 날 치러졌던 한능검 60회 심화. 자, 1번부터 내용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자, 우리 1번 문제 항상 어김없이 이제 선사시대가 나오는데. 자, 나와라. 자, 여러분 고인돌 나왔죠? 자, 이번에는 신석기, 구석기, 구석기 신석기가 아니라 청동기 시대가 딱 1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고인돌을 통해서 여러분들 청동기 시대라는 거 파악하시면 좋겠고요. 맞죠? 자, 선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를 이용하여 깊이가리를 하였다. 여러분, 소를 이용한 깊이가리, 우경인데요. 소 뒤에다가 쟁기라고 하는 철로 된 농기구를 이용한 농사법이죠. 자, 철기 시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동굴이나 바위 그늘, 뭐 막집, 자, 구석기고요. 자, 반달 돌칼, 여러분 답 3번이죠? 자, 반달 돌칼은 돌칼이라고 해서 석기시대로 가면 큰일 난다. 반달 돌칼은 벼농사에서 농경을 수확했던 도구로서 청동기 시대의 대표 유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 빗살무이토기는 신석기죠. 자, 그 다음에 뗀석기 대표적인 거 주먹도끼 찢개는요, 구석기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1번 문제면 틀리면 안 돼요. 자, 2번 문제 갑니다. 자, 2번 문제 짜잔. 자, 2번 문제는 여러분들 공부 좀 한 친구들은 숭화강 가지고도 알 수 있겠지만 우리가 숭화강보다는 영고라고 하는 제천 행사와 형사취수제라는 풍속을 통해서 이 나라가 부여라는 걸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백두 마운틴이 있고 여기 동쪽이 압록강, 여기 서쪽이 압록강,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 두만강인데, 자, 요렇게 백두산으로 흘러들어가는 강이 숭화강입니다. 숭화강. 숭화강을 가지고 부여 찾으면 되겠죠. 여러분 공부 좀 하신 건데요. 자, 영고와 청사취수제 가지고도 우리가 부여라는 걸 충분히 뽑아먹을 수 있습니다. 자, 소도는요, 사만에 대한 제천사죠. 사만 설명이고요. 자, 책화라고 하는 풍습은요, 동화책, 동화책, 동해 이야기가 되겠죠. 사출도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자, 네 방향으로 난 길, 지방 행정구역인 사출도 부여 얘기가 맞죠. 정답은 3번. 오케이, 3번. 그 다음에 국가 중대사를 정삼이라고 하는 바위에서 했다. 정삼회의는 백제 귀족회 이름이 되겠고요. 자, 범금 8조 고조선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자, 따라서 정답 3번이고요. 그 다음 문제 이어서 갑니다. 자, 김해 나왔죠, 김해. 자, 우리 김해 하면 김해 김씨. 아, 수로왕이 건국했다. 바로 가야 중에서도 김해에 있었던 금관가야에 대한 설명입니다. 금관가야. 자, 부산 옆에 김해라고 하는 동네가 있죠? 이거야. 자, 따라서 여러분들, 가야 중에서도 금관가야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금관가야, 바로 신라에게 무너졌는데요. 법흥왕에게 무너졌죠. 정답은 1번, 바로 답이 나오죠. 자, 교육기관 주자감은요, 발의 이야기고요. 백제 22담로죠. 발의, 여긴 백제. 특히 22담로 무령왕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겠고요. 화백희는 신라의 귀족행위 아닙니까? 맞죠? 그 다음에 단군, 과하마, 반우피는 자, 똥에요 3대 특산물이야. 따라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자, 이런 상황 스토리 항상 우리 신라의 삼국통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7세기 무렵의 전후 상황들 선생님과 함께 쭉 공부했던 내용들인데 여러분들 7세기 흐름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신라가 삼국통일했고 또한 그 전에는요 고구려가 수나라, 당나라와 맞서 자 고구려를 지켜내지 않았습니까? 한반도를? 자, 따라서 여러분들 7세기 전후 스토리인데 지금 문제는 소정방이라고 하는 당나라 장군이 백제를 무너뜨리고 흑치상지라고 하는 백제 붕운동가가 나왔습니다. 즉 지금 4번 문제의 사료는요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그 이후 스토리가 되는 거야. 즉 백제 붕운동 이후니까 백제 멸망 이후. 오케이. 자, 요거와 관련된 거 을지문학의 살수대첩 그 전이죠. 안승이라는 사람이 보덕국의 왕으로 임명되었다. 안승은요 보장왕, 고구려 마지막 왕이었던 보장왕의 아들로서 고구려 붕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야. 그치? 정답은 2번. 왜? 백제가 먼저 멸망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멸망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정답은 2번으로 골라주실 수 있죠. 자, 관구검. 아이고 오랜만에 나온 인물이네요. 관구검은 여러분 중국 장수 이름이야. 중국의 위나라 장군 이름인데 고구려가 3세기 무렵에 동천왕 때 위나라의 침략을 입었다. 그래서 국내상이 함락되는 등 고구려의 국가적 위기를 맞이했었는데 그때 그 이야기야. 그러니까 한참 앞에 이야기죠. 잘못 관련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백제 의자왕 때 윤충 장군이 신라의 대야상을 함락시켰다. 그 앞에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계백장군이 이끄는 황산벌 5천 결사대가 신라군과 싸웠다는 건 백제 멸망 직전의 스토리니까 여러분 딱 봐도 정답은 2번이죠. 2번. 네, 좋습니다. 그 다음 5번 문제 갈게요. 아, 5번 문제 좋은 문제입니다. 정말 좋은 문제야. 자, 삼국사기의 데이터베이스. 자, 고구려 본기. 자, 고구려 역사를 쫙 했는데
봐야 되는데 여기다 검색을 했더니 이 사료가 나왔단 말이지. 자, 신라의 실직주성을 빼앗았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조금 찾기 힘들 것 같고. 자, 부귀의 사실을 파견했다. 당시 중국의 북조에 있는 북이라는 나라에 사신을 파견했던 건 장수왕 이야기인데, 더 확실한 건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함락했다. 바로 장수왕 이야기가 되겠죠. 장수왕이 바로 평양을 천도하고 남진 정책을 추진하면서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했다. 그 이야기가 나와야겠죠. 답은 1번. 백제의 수도, 고구려 장수왕 때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다. 1번이 되겠고요. 자, 낭랑군을 몰아냈다. 미천왕 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미쳤나 할때 미천왕. 을파소의 권위로서 진대법을 시행했던 건 바로 고국천왕 때 이야기죠. 그다음 영락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연원이 우리 광개토대왕이 되겠고요. 자, 전진에게 불교를 수용했던 건 바로 고구려 소수림왕 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왕들 쭉 써주고, 여기 장수왕이 일단 답이니까 답 1번인데, 여러분들이 이 왕들을 순서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당연히 알겠죠? 자, 그 다음, 6번. 자,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래요. 자, 영광탑, 정효공주묘, 석등. 자, 다 발해 유물 유적들이네요. 그리고 해동성극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발해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네요. 발해 이야기죠. 발해는요, 중정대라고 하는 중앙 감찰 기구가 있었죠. 정답 1번. 자, 구서당 십정은 통일신라 때 이야기고요. 육좌평제는 여러분들 백제 이야기겠죠. 상수리제도는 통일신라, 신라가 통일 이후 이야기가 되겠고요. 왕족인 부여씨와 팔성귀족은 역시 백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백제 이야기. 백제 이야기, 통일신라 이야기, 그 다음에 백제 이야기, 그 다음에 통일신라 이야기. 정답은 1번이죠, 1번. 오케이. 자, 그 다음. 우와, 좋은 문제죠, 여러분들. 부석사. 아이고야, 부석사. 달빛 여행. 자, 부석사는 여러분들, 통일신라 때 의상이라고 하는 승려가 창건한 절이죠. 의상. 우리 의상하면 항상 두 가지가 나올 텐데요. 화엄사상과 관련돼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부석사. 물론 화엄사상과 관련 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관세음신왕, 관음신왕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관음신왕. 관세음신왕. 자, 의상 찾아보면 되겠죠? 자, 무예가를 지어 불교 대중화에 기여했던 건 우리 원효대사가 되겠고요. 자, 화랑대 규범으로 세소고기를 제시하였다. 자, 이거는 원광법사가 되겠어요. 원광법사. 그 다음에 왕호천 축국전 해초 이야기가 되겠고요. 승려들의 전기를 담은 해동고승전은요, 고려시대 때 각훈이라고 하는 승려가 쓴 책이 되겠습니다. 자, 화음자 들어가는 거 우리 의상 승려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8번 문제입니다. 자, 이 왕은 김웅돌이 나라를 진압했고 아버지인 문무왕을 위해서 감음사를 창건했다. 완산주와 청주를 설치하여 구주를 갖추었다. 전부 다 누굽니까? 뉴스페이퍼 킹! 우리 신문왕 이야기잖아. 신문왕 이야기. 신문왕은요, 절대 빠지지 않고 나오는 대표 인물이죠. 우리 한능검 시험에서. 자, 거칠 보이게 국사를 편찬하겠다. 신라 진흥왕 때 이야기. 이사부를 통해서 우상국을 복속했다. 지증왕 때 이야기. 건운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다. 버풍왕 때 이야기죠. 그다음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했다. 이게 신문왕 때 대표 업적 중에 하나죠. 따라서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했다는 걸 통해서 왕권을 강화했다라는 것. 정답은 4번. 뉴스페이퍼 킹. 신문왕 이야기. 독수 선풍가는 신라 말 신라 하대 때 원성왕 때 이야기죠. 원성왕 때 이야기. 자, 그다음 9번. 9번 넘어가라. 9번. 자, 이 사진은 이 인물이 세운 태봉의 철원 도성에서 발견된 촬영의 석등이래요. 자, 지금 DMZ 비무장지대에서 볼수 있는, 자, 후고구려의 옛 왕궁터의 모습이야. 후고구려를 세운 인물은 바로 궁예죠, 궁예. 그쵸? 우리가 남과 북이 통일되면 나중에 이런 후고구려의 역사 흔적지를 조금 연구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요즘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자, 궁예! 후고구려 궁예입니다. 자, 금마저! 금마저의 미륵사를 창건했다. 그리고 금마저는 전라북도 익산을 옛날 이렇게 불렀고요. 이 미륵사를 창건했던 건 백제 무왕 때 이야기입니다. 전혀 관련 없고요. 후당과 5월에 사신을 파견했던 후백제 견원 이야기죠. 견원 이야기. 그다음에 1, 2천 전투에서 신검의 군대를 격퇴했던 건 고려의 건국자 왕건이 되겠고요. 패전개헌을 목적 정치도감. 좀 어려운 내용이죠. 또 나왔습니다. 자, 원간섭비대 충무왕 때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궁예 때그 광평성을 비롯한 구관등제를 정비했죠.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우리 후고구려 하면은 이 광평성 구간등제 너무 많이 자주 출제됐던 선지 기출 문장입니다.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10번. 자, 와, 불상 유물 찾는 거. 자, 경기도 하남시 하사창동에서 발견됐고 현재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다. 자, 바로 철불 경 뭐야 하남 하사창동 철조열의 좌상이라고 하는 불상.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런 거 쉬우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 11번. 자, 좋은 문제 또 나왔죠.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순서 문제인데요. 자, 각각 시기별로 여러분들 키워드만 한번 찾아볼게요. 자, 가 시기는 여러분들 이자겸 척중경을 통해서 자, 약 12세기 무렵이죠. 그러니까 문벌기족 시기. 맞죠? 문벌기족 시기. 자, 문벌기족 시기. 고려는 여러분들 다섯 개의 지배세력으로 나눈다라고 했죠? 호적, 문벌기족, 무신, 곤문세족, 그 다음에 신진사대부. 항상 이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역사의 맥을 잘 짚길 바랍니다. 자, 최문서 나왔습니다. 고려 말, 우왕 때. 진포에서 승리를 가던, 이거 곤문세족 시기라고 봐야 될까? 아, 신진사대부 시기. 고려 말이죠. 그러니까 고려 말. 고려 중기, 고려 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몽골군이 쳐들어왔다. 충주성 김윤우 나왔습니다. 자, 무신직공기 때죠. 무신직공기 때. 즉, 고려 그 원간섭기 전 대모항쟁기 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가가 여기 들어가. 가가 여기 들어갔고, 그 다음에 다가 여기 들어가요. 오케이? 나가 이제 고려 말 외구의 침략으로 몸살 알았을 때가 이때가 되는 거지. 고려 말. 그쵸? 그러니까 가다나가 되는 거야. 가다나. 하다나. 답은 2번이 되겠죠. 정말 좋은 문제였고 여러분들 정확한 시기까지는 모르더라도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흐름에 따라서 좀 나눠보서 정리를 해주신다면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12번 문제 갈게요. 나오세요. 12번 문제. 이렇게 잘 안 먹네요. 좀. 아, 12번. 자, 윤관. 윤관하면 별무반. 별무반하면 동북구성인데 자 지금 문제에서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고려 정치 기구를 윤관이라는 인물과 관련 지어가지고 쭉 물어봤네요. 자, 윤관이라는 인물의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돼 이거 일대기가 나왔죠. 뭐 이렇게 여러 관직들을 역임했다라는 건데 자 상서성은 여러분들 고려 2성 6부 중에서 6부를 총괄했던 행정 실무를 담당했던 부서야. 그러니까 상서성은요 학술기관 경연을 관장한 게 아니죠. 학술기관 경연을 관장했던 건 할리본이라고 하는 왕의 문서를 담당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저 문제에서 옳은 거 올려라 그랬죠? 실록을 보관했다. 아, 실록을 보관했다. 우리 실록을 보관했던 건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 조선왕조 실록을 편찬했던 춘추관이 되겠죠. 추미로는 여러분들 왕의 비서기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사대는요. 관리 비리를 감찰했다. 그렇죠. 요게 정답이 되겠죠. 암행어사 떠올리면 되죠?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할리몬이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학술기관이다. 그래서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했던 건 조선시대 때 한성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곡식과 화폐에 대한 회계를 담당했던 건 고려삼사가 되겠죠. 고려삼사. 중서문화성은요. 귀족 합의기구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혀 관련 없습니다.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 13번 문제. 자, 이달의 책 해가지고 소개되어 있는 이 책은요. 농사책이래요. 농사책. 농서요. 농사책. 자, 근데 고려 말 원간섭기를 봤던 시기니까 이 시기는 여러분들 고려시대. 그 중에서도 고려 말인데 고려 말이라고 몰라도 그냥 고려시대라고도 우리가 가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 선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모내기법으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다. 고려 말 이야기가 되겠고요. 아, 조선 후기 이야기가 되겠죠? 조선 후기. 조선 후기 모내기법이라고는 이양법이 일반화되었다. 초량회관도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과 국교를 회복하면서 외관을 설치했죠. 부산의 초량회관 조선 후기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고구마, 감자 이런 구황작물들 조선 후기 때 들어오고요. 광산을 경영하는 떡대의 등장도 조선 후기 때 모습이 되겠죠. 자, 경시서가 바로 물가를 통제하고 그 상행위를 감독했던 기관. 정답은 고려시대 때 관청 5번 맞죠? 자, 그 다음 14번. 아, 좋은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 이 문제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김치향을 제거한다. 그리고 강조를 개경으로 불러 소위한다. 자, 강조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들 당시 고려 목종 때. 목종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종 임금을 모르더라도 이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해가지고 거란의 2차 침략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야. 특히 고려 2차 침략 때는요, 여러분들 고려 수도인 개경에 함락당하고 목종 다음 왕이었던 현종 때 현종 임금이 나주까지 피난을 갔었다. 그리고 3차 침략 때는 우리의 강감찬 장군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14번의 가시기는 여러분 2차 침략이 나와야 돼요. 2차 침략. 그쵸? 따라서 정답은 이 내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화통도감 아까 우리가 최무선 그때 이야기 고려 말 이야기가 되겠고요. 신돈 전민명조도감 공민왕 때 이야기죠. 노비안검법 고려 광종 때 이야기가 되겠고요. 함차 앞에 이야기입니다. 신기군 신복은 항마군으로 구성된 별무반이 조직됐다. 이것도 뒤에 있는 내용이 되겠죠. 윤관의 별무반. 따라서 정답은 3번. 그 다음 15번. 15번 문제. 백관이 모든 관리들이 최후의 집에 앞에 나아가 정년 도목을 올리니 최후가 정사 앞에 앉아. 최후 나왔죠. 또 최후. 저 최후. 지금 최후라는 단어가 3번 나왔습니다. 최후 물어보는 문제야. 최충원의 아들이었고 무신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자, 최후는 자기 집에 정방을 두고 인사 행정을 처리하였다. 즉 무신 집권기 때 이야기 중에서도 최씨 정권 때 이야기죠. 자, 삼별초가 용장성에서 한정하였다. 자, 진도 용장산성에서 삼별초가 저항했던 건 무신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삼별초의 저항 이야기가 되니까 요 이후의 상황이 맞습니다. 정답 1번이 되겠고요. 정중부 앞에 있었던 얘기, 빈민고지 흑창 고려 왕건 때 이야기, 공주명학소, 이것도 무신직공기 초에 있었던 이야기가 되겠고요. 교정도감은요, 최충원의 아버지 아닙니까?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 16번. 문종 30년 때 다시 개정했대요. 개정 전시과가 아니라 다시 경자 써가지고 세 번째 전시과였던 경정 전시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시과가 처음에 성종 때 시정 전시과, 그 다음에 경종 때 개정 전시과, 목종 때 개정 전시과, 그 다음에 문종 때 경정 전시과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전시과 내용인데 지금 고려 말 공양왕 때 고려의 마지막 임금 아닙니까? 과전법이죠, 과전법. 지금 전시과 중에서도 경정전시과가 나왔고 나는 과전법이 나왔는데 자 각각 토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물어보는 경제 파트 문제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자 조준과 정도전 등의 급진파 신진사대부로 건의를 시작됐던 건 과전법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관등과 인품을 기준으로 수조권을 이뤘다. 자, 관등도 들어갔는데 인품까지 들어갔다. 아직까지는 객관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였던 전시과 초기 모습, 시정 전시과 때 모습이죠. 그러다가 개정 전시과 때는 인품 내용이 탈락이 되고 관등, 전현직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다시 개정했을 때는 오로지 온리 현직을 중심으로만 전시과 체제를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죠. 자, 여하튼 가도 잘못된 설명입니다. 자, 개국공신에게 지급했다, 역분전을. 이거 태조 왕건 때 이야기죠. 관련 없고요. 자, 나, 전시과 이야기가 지급 대상을 원칙적으로 경기지역에 처음에 한정하였다. 이게 과전법의 어떤 초창기 모습이었죠.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수조권 이외에 노동력을 증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게 바로 뭐죠? 노동력을 지급했던 건 노급. 노급이었죠. 노급. 노동력 노급. 그쵸? 정답은 4번이죠. 자, 5번은 노급이 되는 해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자, 고려시대 유학자, 최승로, 최충, 김부식, 안양, 이지양. 자, 여러분들이 최승로 하면 딱 튀어나오는 게 시무 28조인데, 여러분 문제가 쉬웠다고 바로 넘기지 말고요, 여러분들. 김부식, 삼국사기, 안양, 성리학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지양, 망권당. 이런 좀 키워드까지 여러분들 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여러분들 공부가 좀 더 밀도 있는 공부가 되겠죠? 자. 시무 28조를 올렸던 최승로, 정답은 3번인데 불시잡변 정도전 현량과 실시는 조광조, 조선의 조광조. 지부 복궐 척화이소를 올려가지고 외양일처를 주장했던 건 우리 위정척사의 대표인물 조선 말 개항기 때 최익현이라고 하는 유생이죠. 해주향양은요 여러분들 이 5천원짜리 주인공 이선생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18번. 자, 용진현 춘실 조의와 정조의 탁청이, 뭐, 이거까지 보면 여러분 모르는데, 자, 몽골에게 넘겨줬던 쌍성 총감부. 자, 쌍성 총감부가 넘어갔다. 원 간습기 때 시작이다. 라는 거지. 자, 그런데, 자, 동북면 병만사 유인우가 쌍성을 함락시켜가지고 쌍성 총감부를 수복했대요. 다시 되찾아왔대. 자, 이건 여러분들 공민왕 때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이 스토리는 원 간습기 내용이 되는 거야. 왜? 공민왕이 원간섭기를 끝장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민왕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자 최윤덕이 사군 개척했던 거 우리 세종대왕 때 이야기가 되겠고 정동행성 바로
원 간섭기 때 있었던 키워드죠. 바로 고려를 간섭했던 내전 간섭기구가 되겠죠. 정답은 2번. 자, 몽골 사신 저고여가 귀국길에 피살되었다. 몽골 1차 침략의 배경이 됐던 거니까 관련 없고요. 철령이 설치 문제로 요동정벌이 추진되었다. 이 고려 말 우왕 때 있었던 결과적으로 유야대군이 나타나게 됐던 계기가 되었죠. 자, 서희가 외교단판을 벌여 강동 육주를 회복했다. 거란의 1차 침략 때 서희의 외교단판이 있었죠.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자, 이 문제는 궁궐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선생님 별표 한번 칠게요. 아마 여러분들 한능검 시험에서 문화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굉장히 낯설고 어려워하는데 그런 문제가 29번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고종, 조선 고종이냐 고려 공종이냐. 근데 우리 왕조에서 수도를 맨 처음에 세울 때 세운 전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임진왜란한테 불탔다. 그리고 전란에서 불탔다. 다시 지었던 거. 경복궁이죠, 경복궁. 경복궁은 흥선대원군 때 고종의 아버지였던 대원군 때 다시 만들었던 게 경복궁 아닙니까? 경복궁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자, 경복궁의 가장 큰 앞에 있는 정문 딱 들어가 보면 큰 건축물이 바로 근정전입니다. 정치를 부지런하게 한다라는 의미에서 지은 정도전이 지은 건물 이름이 바로 근정전인데 경복궁 근정전이 바로 경복궁의 딱 어떤 상징적 심볼이니까 답 1번이죠. 자, 일본에 의해서 동물원으로 개조돼 버렸던 건 창경궁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정조 임금이 만들었던 왕실 도서관인 규장각은 창덕궁에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서골로 불렀던 건 경희궁이 되겠습니다. 경희궁. 오케이. 그 다음에 임목대비가 광해군에 의해서 유폐됐던 건 덕수궁이 되겠죠. 덕수궁. 자, 여러분들이 다른 궁궐들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나 싶지만 그래도 요거 두 개 정도 여러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담네요. 세 개까지. 경복궁, 창덕궁, 그다음에 창경궁. 요거 세 개. 덕수궁 알면 좋고요. 여러분들. 자, 참고 덕수궁은 여러분들 그 뭡니까? 고종이 아관 파천하고 환궁했을 때도 자, 여기로 들어오게 되죠. 돌아오게 되죠. 그 고종이 죽었을 때도 여기서 죽고. 자, 그다음 20번 문제. 자, 우리 20번 문제 세종대왕 문제 나왔습니다. 자, 집현전 유신들에게 명하여 오리를 정하게 했다. 근데 세종대왕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자, 예종대왕과 우리 주상전하께서 선왕의 뜻을 받아 방대한 책을 완성하게 했대요. 이 책은요, 예를 기술한 게 3300까지는 되지만 그 요점은 길레, 흉레, 굴레, 빌레, 가레. 다섯 가지. 자, 국가의 중요한 이벤트 행사 다섯 가지에 대한 예법을 집대성한 책이 바로 국조오레이인데 이 국조오레이는요, 여러분, 성종입니다. 조선의 아홉 번째 임금 성종 때. 성종하면 여러분들 뭘 완성했죠? 경국대전을 완성했죠. 그쵸. 정답은 1번이 됩니다. 1번. 성산문 등의 상황에 보기를 꾀하다가 채용됐던 건 여러분들 세조 때 있었던 일이고요.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난정과에 폐지됐다. 정조 때 이야기가 되겠죠. 세조, 정조. 조강조는요, 중종 때 인물이 되겠고요. 자, 이조전락 문제로 동인과 서인이 붕당이 형성됐던 건 선조 때 이야기가 되겠죠. 자, 정답은 몇 번? 그렇죠.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1번 문제 갈게요. 아이고야, 21번. 자, 가정치기구. 자, 이 문제 요즘 최근부터 우리 한능검 10회를 쫙 분석해보면 근래에 많이 나왔던 바로 은대라는 키워드. 은대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왕의 비서기구인 승정원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승정원. 그쵸? 물론 여러분들 여기 보면 뭐 도승지라는 말을 통해서 승정원이라는 걸 찾아도 좋겠지만 은대 또 승정원을 뜻하는 말입니다. 도승지는 왕의 비서실장, 즉 승정원의 최고 직책을 도승지라고 하죠. 자, 사관원과 홍문관과 함께 삼사를 불렸던 건 사헌부죠. 사헌부. 관련 없고요. 외국으로 가는 사신의 통역을 전담했다. 이거는 여러분 그 사역원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통역하는 데고 그 다음에 천문지리, 여기 관상감이라고 하는 천문대가 되겠죠. 왕면 출납을 담당한다. 왕의 비서기구니까 정답은 4번. 선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국왕의 직속 사법기구다. 의금부입니까? 의정부입니까? 의금부죠. 그래서 승정원과 의금부는 국왕의 권력을 대변했던 왕권 강화기구였다.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죠. 자, 22번입니다. 자, 22번. 와, 우리 서울 한강을 따라 만나는 역사. 자, 행주산성에서 출발해가지고 저기 홍대 옆에 있는 절두산 순교비, 국립현충원, 동작구에 있는 현충원. 그 다음에 저기 송파 강동에 있는
통납토성, 저기 강동구에 있는 암사동 유적지까지, 서울 서쪽부터 쫙 해가지고 서울 동쪽까지. 자, 여러분들, 서울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정봉수가 후금을 맞서 싸웠던 건 저기 철산이라고 하는 곳 관련 없습니다. 행주산성 여러분, 권율 아닙니까? 권율. 임진왜란한테 3대 대처, 권율의 행주대처. 그렇죠? 옳지 않은 거 바로 나오네요. 1번. 자, 병인박해 때 많은 순교자들이 처형된 곳. 바로 여기 맞아요. 맞고요. 근데 유교 때 조성된 국구묘지에서 시작되었다. 맞습니다. 현충원의 의미를 맞고요. 판축기법을 활용하여 백제의 어떤 수도 왕궁터였다라고 할 수 있는 풍납토성. 그 다음에 암사도 선사유적지는 대표적인 신석기 시대 때 움집 유적. 맞죠?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 23번입니다. 자, 지금 성약을 10가지 그림으로 표현한 성악 10도. 우리 천원짜리 주인공 이왕 선생님에 대한 설명이죠. 자, 기대승과 함께 4단 7정 문정을 전개했다. 와, 맞습니다. 이거 맞아요, 여러분들. 이왕 선생님이 대단한 게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기대승과 여러 차례 서찰,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4단 7정 논쟁을 벌였죠. 4단과 7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인간의 어떤 본연 4단, 7정, 현상, 이제 7정이라고 하는데 이와 기, 이른바 이기는 논쟁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 4단 7정 논쟁을 기대승과 논쟁을 전개했다. 요거 유명한 에피소드인데 이걸 모르더라도 여러분들 소고법으로 우리가 풀면 1번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소고법으로 한번 가볼까요? 일단 정답은 1번인데요. 자, 일본에 다녀와서 해동제국기를 편찬하였다. 신숙주가 되겠죠. 신숙주.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학파를 형성했던 건 소론 계열의 정제두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정제두. 자, 기축봉사를 지었다. 자, 바로 대표적인 서인 노론 계열인 바로 송시열입니다. 송시열. 물론 송시열은 노론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서인 형성, 서인의 어떤 영수였죠. 서인의 우두머리. 나중에 이제 송시열의 이제 후계들이 노론을 학파를 형성했고요. 자, 무호사와 발달했던 건 김종직의 조이제문. 김종직.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고법으로도 접근하신다면 1번으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24번 문제. 자,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거 그랬네요. 자, 마진으로 죽을 뻔한 아이, 마가회통을 편찬하다. 자, 마가회통. 정약용 선생님 저서인데요. 강진 유배지에 또 정약용 선생님 유배지로 유명하고 정약용 선생님의 대표 저서인 목민심서 이렇게 또 나와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 정약용 선생님. 자, 지봉유설은 이수광이라고 하는 조선 후기 실학자가 쓴 책이 되겠고요. 일종의 백과사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산문단은요, 홍대웅이라고 하는 실학자인데 중상주의 실학자죠. 양반전을 지어가지고 양반들을 풍자하고 비판했던 건 박지원, 연한 박지원의 소설 작품이 되겠고요. 자, 경세유표를 집필하여 국가의 통치 방향을 제시했다. 이 정약용 선생님의 대표 저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금석광록을 썼고 북한산비가 진흥어 순수비를 밝혀냈던 건 추사 김정희 선생님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입니다. 자, 적군이 세 길로 나누어 곧자 한양. 한양은 조선 수도 아닙니까? 그리고 신립과 이일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여러분, 그리고 임금의 수레가 서쪽으로 몽진했다. 도성을 지키지 못했다. 선조가 피난 갔다라는 것. 다 임진왜란인 걸 알 수 있죠. 임진왜란. 자, 김상용이 강화도에서 순전했던 건 병자호란 때 이야기가 되겠고요. 임경업이 백마산성에서 항전하였다. 자, 이건 여러분들 이것도 병자호란 때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최영이 홍산전투에서 크게 승리했다. 이거 고려말 왜구와 싸웠던 최영의 전투가고요. 곽지우가 의병장 임진왜란한테 대표 의병장 곽지우 내용이죠. 자, 신류가 조총부들을 이끌고 좀 어려운 내용인데 자, 이분이 신류라는 사람이 조총부들을 이끌고 흑룡강성에서 점토를 벌였다. 자, 나선 정벌 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러시아를 정벌했다. 청군의 요청으로 조선의 나선 조총부대가 러시아와 싸웠던 나선 정벌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문제. 자, 이제부터 우리 근현대사 내용이죠. 자, 동고산성에서 찾아본 후백제 흔적. 유교 전쟁 중 소실된 전라가명의 복원. 그 다음에 순교지에 세워진 전동성당. 자, 여러분, 전주입니다. 여기. 전주. 진주가 아니라 전주예요. 자, 장용영의 외형이 설치되었다. 수원화성에 외형을 두었죠. 수원이 되겠고요. 홍경래 난이 점령한 적. 정주가 되겠죠. 정주.
우리 한국사에서 JJ 많이 나옵니다. 전주, 여긴 정주. 그 다음에 유계춘이 백낙신의 수탈 지었다. 여긴 진주야. 경상도 진주.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JJ 헷갈리면 안 돼요. 전주, 정주, 진주. 그래서 인조가 피신해서 천궁과 한전을 벌였던 건 남한산성이죠. 그 다음에 태조의 어진을 모신 경기전이 건립된 장소. 자, 바로 여러분 전주이씨. 조선의 왕실 본가가 바로 전주 아닙니까? 전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전주 가면 여러분들 뭐 전주의 초코파이도 있고 전주의 한옥마을도 유명하지만 이러한 건축물, 이런 유적지들과 또 태조의 어진이 모셔진, 여진이라고 하면 왕의 그림을 말하는 거지. 자, 이게 모셔진 경기전도 유명합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주 한번 꼭 가셔서 다시 한번 보신다면 이 내용이 다시 한번 또 떠오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네요. 자, 27번. 자, 가나다라. 와, 이번 60회에서 60회째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교육기관이 나왔습니다. 교육기관. 학생의 재학 연한 9년으로 한다. 이게 키워드이긴 한데요, 여러분들. 9년. 바로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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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년. 국학이야. 뉴스페이퍼킹 때, 신문학 때에서도 국학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7제라는 게 이제 강해제라고 하는 무학을 포함한 전문 7제. 국자감에서 운영했던 전문 강좌죠. 국자감이다, 국자감. 오케이? 자, 그 다음. 입학생은 진사, 생원 진사라고 불렸는데, 자, 이 생원 진사에 입학해야, 생원 진사가 입학생으로 자격을 부여받았고, 즉, 과거에 합격하고 나서 입학 자격이 주어졌던 건 성균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중에 대과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죠. 맞죠? 그 다음, 요거는 여러분들, 자, 외국인 교사를 초빙했다. 근데 개항기 때 영어 교육을 위한 유경공원이 되겠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관립학교가 되겠습니다. 그 순서대로 따지면 1, 2, 3, 4 이렇게 되는데 지금 순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각각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자, 기억에 가느냐, 신문왕 때 인재 양성을 위해 설치했다. 국학 맞죠? 기억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에 부목군연에 하나씩 설치됐다. 향교 이야기야, 향교 이야기. 여러분, 나는요, 국자감이야. 국자감은 고려시대 때 국립교육기관으로서 개경에 설치된 거죠. 관련이 없죠. 그 다음에 공자의 성현을 기리는 석전대제를 거행하였다. 자, 성균관에서 공자를 제사 지내는 석전대제를 거행했다. 맞죠. 당연히 조선시대 최고 국립교육기관인 성균관에서 공자를 기리는 행사를 안 할 리 없겠죠. 맞죠. 그 다음, 교육이 꼭 조선 여러분들. 여기도 근대 개항기 내용은 맞는데 갑오기역, 정확히 말하면 2차 갑오기역 때 나온 내용이야. 그렇죠? 교육이 꼭 조선은 갑오기역 때 내용이니까 1894년, 95년 그 무렵이고 유경공원은 여러분들 1886년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한참 좀 사이가 있죠. 자, 따라서 기역과 디귿만 정답이 되겠고요. 정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7번 같은 문제,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어렵고 나름 난이도 있는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8번. 자,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래요. 자, 인삼을 심었다, 집집마다. 전국적으로 인삼 재배가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 그 다음, 담배, 와, 그 다음에 시장에서, 와, 뭐, 목화, 풍년, 어쩌고저쩌고, 뭐, 십전. 자, 여러분들, 지금 담배, 인삼, 자, 상품작물이 널리 재배됐던 거, 조선 후기 때 경제 변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조선 후기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조선 후기 때 한글 소설 유행했고요. 시사라고 하는 중인들이 만든 그 문학동아리, 그 다음에 주전도감은 화폐를 제조했던 이 고려 숙종 때 이야기입니다. 고려 이야기야. 잘못됐어요. 그 다음에 조선 후기 뭐 정감록이라고 하는 예언서가 유행했다. 한강을 무대로 한 상업 활동하는 경강상인. 조선 후기 때 대표적인 상인이죠. 자,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 29번. 29번도 어려운 문제. 근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 속어법으로도 충분히 풀리거든요. 자, 일단 왕세자가 아니라 왕세제란 말을 나왔고 노론인이라는 말을 통해서 지금 이 왕세제와 노론이 지금 공경에 처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왕세제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노론과 같은 팀인 것 같아. 맞아요. 이 왕세제는 바로 훗날 왕이 되는 영조죠. 영조. 영조. 그러니까 경종 때 이야기가 되겠고요. 여기는 여러분들 세자의 지로 회복해라. 사도한다. 사도세자는 영조의 아들이야. 영조의 아들.
영조의 아들. 그러니까 여기 영조 때 이야기잖아요. 영조 때. 맞죠? 여러분 요 내용 영조 때 걸로 찾으면 되는 거야. 영조 때. 그러니까 이괄의 나는 인조 때 이야기고 자이드의 복상 문제, 예속 문제는 현종 때. 왕이 계승을 둘러싸 왕자의 나는요 태종, 아, 태종 정종 때죠. 나중에 이방원이 이제 태종 임금이 되는 어떤 과정 속에서 있었던 1차, 2차 왕자의 날. 이인자를 중심으로 소론 세력이 반란 일으켰다. 영조 집권 초에 있었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아 정말 좋은 문제. 오랜만에 이인자의 난이 나왔는데요.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인자의 난이 어려운 내용인데 청주성에서 진압되었다. 뭐 이런 내용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희빈 장씨 문제로 원자책봉 문제로 환국이 발생했다. 2차 환국인데 여하튼 환국은 숙종 때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용조 몇 번?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30번 문제입니다. 자, 지금 우정총국 총파 홍영식이 우정국의 개국 축하연을 열면서 각국의 공사도 총임했고요. 6시를 알리는 종이 울리자 단방 밖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우병사 민영이 불을 끼려고 먼저 일어나서 문 밖으로 나갔는데 자객 등이 잠복하고 있다가 칼을 휘두르면서 민영이 중상을 입고 쓰러졌다. 갑신정변 때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갑신정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화 운동이고요. 입헌군주정을 지향했다. 급진계파가 주도했던 사건이었죠. 자, 갑신정변 1884년! 이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거 그랬네요. 자, 1차 수신사. 김기순은요, 1차 수신사. 81년 이야기고요. 평양 관민이 제너럴 셔먼을 불태웠다. 1866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너럴 셔먼 사건. 운요 사건은요, 강화도 조약 1년 전인 1875년 이야기 되겠고요. 박규서가 삼정 이정차 설치를 건의했다. 진주 임술 농민 봉기 이후 삼정의 문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삼정 이정청이 만들어지기도 했으나 큰 성과가 없었죠. 자, 그 다음. 청과 일본 사이의 텐진 조약. 갑신정변의 결과, 텐진 조약이 체결했다. 너무 중요한 결과값 아닙니까? 정답은 5번. 자, 그 다음. 31번. 지금 문제가 요게 이제 키워드인 것 같아. 뭐 로즈제도 나왔고 프랑스가 강화대 침략했다가 왜 규장각도서. 자 병인 양요죠. 프랑스가 침공했다 병인 양요. 이 병인 양요는요 조선의 대대적인 천주교 탄압 사건 병인 박해 때문에 터진 사건이죠. 맞죠? 자 청군의 개입으로 종결됐다. 에 아니죠. 청군의 개입으로 종결됐던 거 뭐 이모군란 갑신정변 이런 게 되겠고요. 제물포조약은 이모군란 때 결과.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병인양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양원수 부대가 정조산성에서 프랑스 군대를 격퇴했죠. 맞죠? 그때 나왔던 게 이제 병인양요 스토리가 되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고 영국 함대가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다. 거문도 사건이 되겠고요. 이건 강화 갑신정변 직후 사건이 되겠습니다. 1885년 갑신정변 직후 사건. 근현대사는 연도를 알면 좋지만 몰라도 무방합니다. 단 조금 사건 하나하나 순서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2번 넘어가 볼게요. 이 궁궐, 지금도 조선호텔 옆에 있는 서울시청 근처에 있는 바로 황궁우라고 하는 건물이죠. 지금 남아있습니다. 자,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맞죠?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모습 그 전에 세웠던 이제 건축물들인데 대한제국과 관련된 내용. 자 대한제국이 1897년에 만들어졌고요. 결국 조선이 망할 때까지 조선이 대한제국이 됐으니까 조선이 망했다. 대한제국이 망했다. 1910년까지 이야기가 되겠죠. 자 대한국 국제를 반포했다. 고종이 황제권 강화를 드러내기 위한 문서 이름이 대한국 국제였죠. 근데 황제 직속에 원수부를 설치했다. 황제권 강화를 위해 황제 직속 부대 원수부를 설치했다. 육군과 해군을 황제 직속으로 통솔했던 부서 원수부 맞고요. 이범윤을 시켜서 간도관리사로 파견했다. 직계 아문을 설립하여 직계라고 하는 근대적 토지 소유 증명서를 발행했다. 맞는 내용이죠. 자 통역관 양성을 위해서 동문학을 만들었다. 동문학은 여러분들 1883년 그 앞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참 전이야. 그래서 정답 5번 옳지 않은 거. 그 다음 33번입니다. 자 지금 이 사업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지금 여러분 백동화. 자, 조선의 화폐였던 대한제국의 화폐였던 백동화를 일본의 제1은행권으로 바꾸는 작업은 바로 화폐 정리 사업이죠.
화폐중립 사업은 1904년 1차 한일협약 때 일본의 외교 경제 고문이었던 메가다라고 하는 일본인이 추진했던 사업이었죠. 결국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가 경제가 엉망이 돼버렸고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에게 재정적으로 예속될 뻔하자 나중에 국채보상운동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자, 독립협회가 반대운동은 아니죠. 독립협회는 그 전이 되겠고요. 자, 메가다가 주도했던 게 화폐중립 사업이다.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는요, 토지조사 사업과 관련된 거니까 일제강점기 관련한 내용이죠. 그 다음, 은보니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배경이 되었다. 갑오개혁 중에서도 은보니제, 1차 갑오개혁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방공령을 선포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 여러분, 방공령 선포권은, 자, 그 전에 있었던 거. 1889년, 그 무렵에 있었던 일이 되겠죠? 정답은 2번. 자, 34번입니다. 다음 가상뉴스에서 보도하는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고른 거. 연표에서 옳게 고른 거. 자, 시위대 대대장 박승관이 자결하게 되면서, 자, 무장해제를 거부하고, 남대문 일대에서 총격전을 벌이고 있다. 우와. 자, 당시 시위대 대장이었던 박승환의 자결로 우리나라 군대 해산에 분노한 우리 대한제국의 군인들이 일본군과 지금 총격전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 이 해산된 군인들이 나중에 의병과 손잡아서 어떤 정미의병의 큰 물줄기가 되었다. 정미의병의 물줄기가 되었다. 정미의병은 1907년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죠. 자, 1907년 이후니까 여기가 되겠습니다. 정미의병은 참고로 여러분 1907년 시작되어 가지고 8년 9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뜨거운 가열찬 저항 모습을 보였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좋은 문제였고요. 자, 그다음 35번입니다. 나는 일제 침략과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국난을 극복한 이순신령과 을지문덕전을 집필했다. 자, 그리고 조선 상고사에서 아와 비아의 투쟁을 집필했던 분 바로 신채호 선생님이죠. 단재 신채호 선생님. 자, 여유당전설을 간행했고 조선왕 운동을 전개했다. 정인보 선생님이 되겠죠. 유교의 개혁을 주장하는 유교 구신론은요, 박은식 선생님. 조선사 편수에 들어가 조선사 편찬에 참여했다. 조선사 편수에 조선사 편찬. 이병도 같은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조선사회경제사에서 식민사학의 정체성을 반박했던 건 사회경제사학자의 대표적인 백남훈이 되겠고요. 자, 특히 우리 신채호 선생님은 의열단의 행동강령인 조선민중혁명선언을 작성했던 분으로도 유명하죠. 정답은 5번. 자, 그 다음 36번입니다. 다음 기사가 보도된 이후에 사실로 옳은 거 그랬네요. 자, 전차가 운행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대요. 자, 이 역사신문의 헤드라인을 보니까 이 전차 때문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 전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전차와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가 가설됐던 건 1899년이야. 자, 바퀴 달린 거 99년이라고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자, 그 이후에 사실로 오른 거. 보빙사 아닙니다. 보빙사는 조미소통상조약 이후가 되겠고요. 배대리 대한매일 신문을 창간했다. 이게 1907년 때 창간된 신문이니까 그 이유가 맞죠? 정답은 옳은 거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영남만인소 그 앞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벨기군도 그 앞에 있었던 내용. 통일기만문도 개화정책 추진기구니까 그 앞에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80년대 초반에 있었던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7번. 자, 문학으로 만나는 한국사. 이야, 지금 이 문제는 여러분들 이 시기 때 칼을 차고 있다. 1910년대 일제의 무단 통치, 다른 말로 헌병 경찰 통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죠. 즉 3.1운동 이전의 모습이니까 3.1운동 1919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1910년부터 19년까지 일제 10년대 무단 통치에 대한 모습으로 옳은 거 고르면 되겠죠. 애국반은 여러분들 41년, 그러니까 민족 말살 통치 시기죠. 회사령은요 1910년대 일본이 시행했던 경제 정책 맞고요. 치안유지법 1925년 20년대 문화 통치 때 내용이죠. 공출 배급이란 말 나오면은 30~40년대 때 민족 말살 통치, 국가총동법 중일전쟁 이후 1938년이니까 역시 민족 말살 통치 때 있었던 내용이죠. 정답은 2번. 자, 어렵지 않죠? 이런 문제는 틀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자, 38번. 자, 경성방직 주식회사 광목신문 광고에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쓰자.
자,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자스가리우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라는 내용이죠. 자, 물산 장려 운동으로서 민족주의자들이 주도했던 국산품 애용 운동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1920년대 초반에 있었던 민족주의 계열들이 있었던 민족주의 계열이 주도했다 운동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운동은 여러분들 여성들도 참여했어요. 그래서 뭐 부녀회라던가 토산품 애용회, 자작회. 자작회가 뭐예요? 우리 거 쓰잖아니까. 그렇죠? 정답은 3번. 통감부의 탄압으로 실패했다. 이거 국채보상운동과 관련된 내용이야. 국채보상운동. 국채보상기성운동에도 역시 국채보상운동과 관련된 거고, 한성은행, 대한은행, 천일은행 등이 설립되었다. 대한제국대에 있었던 내용들이죠. 아, 4번 선지는 좋은 선지예요, 여러분들. 대한제국대에 있었던 한성은행, 지금의 뭐 신한은행이고요. 대한천일은행, 지금 우리은행입니다. 이런 근대 어떤 대학교들의 설립은 고종이 의지를 갖고 시행했던 광무기역, 대한제국대에 있었던 내용이 되겠고요. 자, 일본과 프랑스 등의 노동단체로부터 격려 전문을 받았다. 이 원산총파업, 29년에 있었던 노동운동 원산총파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가 쉽지만 그래도 밑에 있는 선지들의 전문은 좋습니다. 선지들 전부 다 경제적 구국운동과 관련된 내용들이 되겠고요. 39번 볼게요. 39번이 선생님이 선정한 이번 60회차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가 부대, 우리가 항일투쟁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독립군 부대들이 있지만 지금 그동안 잊혀졌던, 잘 알려지지 않았던, 솔직히 말하면 좀 그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공부했던 내용이 출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항일투쟁 역사상에서 이 독립부대는 조금 요구하기, 이야기가 좀 민감한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분명히 우리 항일투쟁 했기 때문에 한국사에서 가르치고 있는 군대, 바로 조선의용군입니다. 왜 그동안 이게 좀 민감했냐. 중국의 공산군대랑 같이 협력을 했고요. 이 사회주의 성향의 어떤 군대들이죠. 나중에 북한군, 인민군으로 합류가 되는 게 상당수 조선의용군인데 그 전까지는 우리 독립군 부대로서 그건 그거대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평가를 해야겠죠. 자, 여하튼 자, 지금 우한에서 창설된 이 조선의용대의 일부다. 조선의용대 일부가 조선의용군이 되어있는데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조선의용군이라고 불렀죠. 특히 화북지대에서 중국 공산군과 합력하여 호가장 전투에서 열심히 싸웠던 이러한 모습들. 그렇죠? 그리고 이들의 공을 기려가지고 정부에서도 애국장을 추서했다. 독립운동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의용군인데 자, 봉오동 전투는 여러분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 이야기고 양세봉 장군의 그 군대는 조선혁명군이 되겠죠. 그 다음에 미국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작전 전개했던 건 임시정부 산하의 한국광복군 내용이 되겠고요. 조선독립동맹이 바로 이 산하였습니다. 조선독립동맹 산하에 있었던 독립군 부대가 조선의용군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간도참변 이후 조직을 정비하고 자유시로 이동했다. 이건 이제 조선 대한독립군단이 되겠죠. 대한독립군단. 자, 정말 좋은 문제였고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0번 문제. 자,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래요. 자, 관동군 사령관을 처단하기 위해서 만주에서 보낸 김구에게 보낸 편지. 역사적 가치, 김구가 만든 이 단체. 한인 애국단으로서. 자, 여기 우리 여러분들 봉봉 브라더스. 이봉철, 윤봉길 선생님이 나와줘야 됩니다.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죠? 우리 한국인이라면 꼭 기억해야 할 두 분. 바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됐죠? 자, 그 다음에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 조직되었다. 야, 만주사변 이후에 조직된 거야. 한일애국단은. 31년에 조직된 거니까. 그리고 조선혁명간부학교에 설립하였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 김구 말고 김원봉. 김원봉의 의열단이 나중에 조선혁명간부학교를 설립하죠. 처음에 중국의 황푸군관학교 입교했다가 나중에 조선혁명간부학교를 설립하게 되죠. 대전자령전투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했다. 여러분 이거는 지청청 장군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일제가 조작한 그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됐던 건 1907년에 조직된 신민회. 그리고 11년에 해산이 되었죠. 백오인 사건으로. 자,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41번입니다. 41번도 좋은 문제. 자, 네 번째로 선정한 킬러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당시 미군정을 시작했던 하지 중장이 특별 성명을 발표했어. 뭐라고 발표했냐? 자, 당시 덕수궁에서 그 덕수궁 석조정에서 1차 미소 공동회의가 열렸는데 그게에 대한 휴해에 대한 발표. 여하튼 1차 미소 공동회의가 46년 3월달이야. 그리고 2차 미소 공동회의는 47년 5월이란 말이죠. 그 사이를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아, 사이. 뭐 연도와 월까지는 여러분들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단, 당시 우리나라 분단 과정, 그리고 정부 수립 과정, 저 굉장히 복잡한 사건들,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인데, 참고로 47년에 자업적이 있었습니다. 왜? 46년에 이승만의 정읍 발언 이후에 나왔던 게, 46년 6월달에 정읍 발언이 있었고, 정읍 발언도 이게 답이 될것 같아. 근데 정읍 발언 없죠, 지금? 정읍 발언 이후에 좌우합작이 나온다. 47년 7월달에. 아, 그때 47년 7월달 좌우합작 7인칭이 나오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여기 되겠죠. 아, 미안해, 여러분들. 그 미소공동위원회가, 맞아, 맞아, 맞아. 맞네. 정답은, 미안해요. 맞게 설명했어, 맞게 설명했어. 3번이 되겠습니다. 요순 사건, 1219 사건 48년이 아니라 49년. 모스크바 상고 외상회의는 45년 12월에 있었던 거고. 반민특위가 설립됐던 건 1949년 9월. 그 다음에 유엔에서 남북한 총선거가 의결되었다. 이거 여러분들 40 인구비례 따른 건 49년, 47년, 47년 그 11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기적으로 4번이 되는 거야, 4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2번입니다. 자, 이 문제 좋죠? 자, 선생님이 형광펜 한번 그어볼게요.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지? 자, 기립했다. 기립 표결했다. 발췌. 발췌견이죠. 자, 발췌견. 암기비법, 센세이션, 암기비법. 오이, 발사. 오이, 발사. 52년에 발췌견. 54년에 4.45입견. 오이, 발사. 52년이죠. 한국전쟁 중에 있었던 거고, 부산에서 여러분들, 그 임시수도국, 임시국회가 부산에 있었을 때, 이승만의 그 직선제 개헌안을 시도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거의 반강제로 통과시킨 게이 발췌견이었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3번. 와, 좋은 문제죠. 자, 경무대 앞, 지금의 청와대인데요. 자, 그 다음에 종로구청, 서울시의회, 그 다음에 마로니에 공원까지. 이렇게 쭉 지금 이 과정이 이세 가지가 키워드죠.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 혁명. 4.19 혁명이라는 걸 여러분들 찾을 수 있겠네요. 4.19 혁명의 결과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붕괴되었다. 맞죠? 그리고 장면 내각이 출범하는 계기가 되었죠. 정답은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유신 체제가 붕괴했던 건 박정희 죽음으로 붕괴가 되었죠. 116 사건이고요.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했던 건63 시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신군부의 비상계엄이 확대가 원인이 되었다. 이게 원인이 돼서 나중에 그 5.18이 나타나게 되죠. 5.18 광주민주화운동. 호언철폐 독재타도는 87년 1987 6월 민주항쟁 내용이 되겠고요. 자, 전부 다 우리 현대사에서 중요한 사건들 선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 밑줄 그은 현행 헌법에 대한, 고 장준하 선생님. 이 장준하 선생님은요, 유신헌법에 저항하다가, 유신체제에 저항하다가, 실족사, 의문사 하신 분이죠. 현재 이분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타살 가능성이 제기가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여하튼, 유신 정권에 저항했던, 유신에 대한 저항을 했던 장준하 선생인데요. 이 유신헌법이 유신헌법. 유신헌법은 박정희 독재 체제를 강화했던 정말 무자비한 독재 체제 헌법을 보였던 게 이제 유신헌법이었죠. 국회가 대통령에서 해산되는 수 있다는 걸 명시했고요. 대통령 중임 제한을 철폐했고 사실상 박정희의 1인 독재 체제를 더욱더 강화하면서 영구 집권을 가능하게 했던 헌법. 특히 이제 유신 체제에서 키워드는 여러분들 이 단어를 꼭 기억해 줘야 돼요. 통일 주체 국민 회의라고 하는 단어. 오케이? 따라서 정답은 3번. 내각 책임제를 채택하였다. 이건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3차 개헌이 되겠습니다. 3차 개헌. 그이 개헌을 통해서 장면 정부, 장면 내각이 수립되었고요. 자, 대통령 연임 제한을 3회로 제한하였다. 삼선 개헌이죠. 69년에 있었던 박정희 때 삼선 개헌이고요. 대통령 임기를 7년 단임제로 한다.
8차기연 전두환 때 내용이죠. 자, 참의원과 민의원을 양원제로 구성을 한다. 이것도 3차기연 때 나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유신헌법 3번이 되겠죠. 자, 45번. 자, 경부고속도로 수출 100억 달러 포항제철 준공. 전부 다 70년대 때 있었다. 70년, 77년, 73년 뭐 다 70년대 때. 박정희 정부 때 이야기죠. 박정희 정부 때. 자, 한미 FTA는 노무현 때고요. 삼저 호황이라 그래가지고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전두환 때. 전두환 이렇게 외울 수 있죠. 자, 그다음 원조 물가를 각오한 300산업 이승만 때 미국의 원조 경제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 금영실명제 이렇게 오래 했잖아요. 김영삼 대통령 때고요. 자, 농촌 근대화를 위해서 새마을운동 1970년대 때 행해졌던, 자, 박정희 시대 때 있었던,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농촌 근대화운동이 되겠죠. 정답은 5번. 자, 46번. 아, 좋은 문제. 아, 좋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여러분들 순서대로 가보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무구정광 대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참고로 이게 불국사 석가탑, 불국사 3층 석탑이라 불리는 석가탑에서 발견됐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겠고요. 통일신라 때 내용이니까 신라 때 내용이야. 이 주자소는 여러분 태종 이방원 때 만든 인쇄소입니다. 옳다는 거 바로 1번이 나와요.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 1번에 답이 많이 걸리네요. 이번 60회 때 계속 이런 문제가 1번에 답이 걸리는데, 1번. 자, 나머지 8만대 장경, 직지심체유절, 자치탕감, 자치통감, 갑인자본. 이 갑인자라고 하는 활자는 세종 때 만든 활자야. 세종 때고. 세종 때 2000 장영실 나오죠. 한성수, 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신문. 방문국에서 창간된 신문이죠. 직지는 청주 흥덕사지 맞고요. 대장동암에서 고려대장경이라고 하는 8만대장경을 만들었다. 맞죠? 정답은 옳지 않은 거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2번, 3번, 4번, 5번도 정말 좋은 선제들이니까 이왕 시험을, 우리 시험 봤던 친구들, 그리고 다음 회차를 준비하는 분들은 요거 잘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47번! 몇 개 안 남았습니다. 힘냅시다. 자, 선생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키워드를 찾고 푸냐. 보도지침. 끝났습니다. 보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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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이 보도지침이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 키워드이긴 하지만 이 보도지침을 때린 건 전두환 때 정부. 그리고 천주교 정의구현사제, 전국사제단들이 민추협이라고 하는 그 민주화추진협의에 나중에 연결되는 건데, 자, 바로 전두환 정부 때 있었던 내용. 6월 민주항쟁과 관련된 어떤 전후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88올림픽 노태우 때고요. 야간통행금지의지가 전두환 때 행해졌던 유화정책 중에 하나였죠. 정답은 2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옳지 않은 건데 맞았고, 자, 프로야구 출범, 남북이산가족 최초 방문,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다 전두환 때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8번. 자, 남북 고위급 회담이 나왔고요. 이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결국 남북 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다. 노태우 때 정부죠. 노태우 때. 그렇죠? 남북 고위급 회담. 높으신 분들. 남북 고위급 회담. 그 다음에 노태우 유. 유엔 동시 가입했던 남북한. 그 다음에 기합. 남북 기본합의서. 노태우 대통령이 우유 먹을 때 기합 소리 낸다. 기본합의서. 이 기본합의서는 여러분들 서로에 대한 상호체제 인정하고 무력행위 인정하자, 무력행위 하지 않는다. 막 이런 내용 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노태우 정부 때는 놀스. 북방 외교를 많이 했다. 사회주의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를 많이 했죠. 뭐 중국과 베트남과 이때 수교 맺었던 것도 다 노태우 정부 때 내용이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왜 옳지 않냐. 2차 남북 정상회담 노무현 때 이야기는. OECD는 김영삼 때. 남북조절위원회는요, 여러분들. 이건 그 박정희 때. 그 다음에 남북한의 교류협력을 위한 개성공단 합의. 김대중 때죠, 김대중 때. 오케이? 김대중 때고. 따라서 정답은 4번. 자, 49번 문제. 이번 49, 50, 60회차에서, 그 다음에 굳이 꼽는 건 어려운 문제인데, 문제. 선동여왕은 쉬웠어요, 여러분들. 첨성대와 황영석 구치목다. 근데 이빙허각이라는 사람. 우리가 뭐 가서 허각은 알아도 이빙허각은 누구냐 이랬을 거야.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빙허각은 이제 양반 부녀자들을 이렇게 칭하는 당호 이름이야. 당호. 일종의 닉네임이라고 보면 되는데, 자, 뭐 가정생활의 지혜를 담은 귀합총설 저술했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자, 제주도에서 기근을 허덕이는 백성들을 구했던 제주대 거상 바로 김만덕 유명하죠. 그 다음에 남자인 열사는 여러분들 김원봉 선생님의 그 부인으로서
역시 의열투쟁을 전개했던 분이죠. 한국 광복군과 관련 없는 인물입니다. 한국 광복군의 기관지 광복이라고 하는 그 잡지를 발간했던 분은, 아무튼 남자는 아닙니다. 남자는 아니고요. 아, 선생님 이름을 까먹었어. 아, 선생님 정말 미안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임금삭간에 정하여 을밀대 지붕에서 농사했다. 강주령 열사가 맞아요. 오케이? 자, 밑줄치 이날에 대한 세시풍서. 자, 7월 7일 77 럭키 7 7월 7석이죠. 자, 여러분들 견우징역 오작교 전설 형상화하여 만들었다. 나무는 참 춘향이 도시로도 춘향이 고을로도 유명하죠. 자, 여하튼 여러분들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60회까지 우리 모두 다 50번 문제까지 모두 다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61회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